고릴라 무슨 충전 전지가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나무 전지 작업은 손 전지가이와 양손 전지가이, 그리고 높은 곳의 가지를 자를 때는 고지 전지가이를 사용했는데, 전지 작업은 정원 관리 일 중에 항상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지 작업을 좀더 쉽게 하려고 무선 충전식 전동 전지가이를 구입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16.8V라고 나와 있네요. 파워는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공구 케이스를 열어보니 사용 설명서와 충전 전지가위, 그리고 16V 리튬이온 배터리 2개, 충전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충전식 전동 공구는 배터리가 아주 중요하기에 반드시 배터리는 2개가 되어야 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여야 합니다. 배터리가 1개이면 배터리가 방전되면 다시 충전할 때까지 작업을 쉴 수밖에 없어 작업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리지요. 손잡이를 잡아보니 그립감도 좋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배터리를 장착하고 난 후의 무게가 880g이라니 생각보다 가벼운 것 같습니다. 부속 공구도 들어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소리가 나면서 충전 잔량 표시등이 켜집니다. 트리거 스위치를 재빨리 두 번을 당기면 날이 버려집니다. 다이날이 1, 2단계로 조정이 가능한데요. 트리거 스위치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람 소리가 난후 스위치를 놓으면 1단계로 전환되고, 다시 다이날을 2단계로 바꾸려면 스위치를 꾹 누르고 있으면 알람 소리가 나면 스위치를 놓으면 됩니다. 다이날을 접으려면 트리거 스위치를 당긴 상태에서 알람 소리가 두 번째 난후 스위치를 놓으면 됩니다. 1단계는 20mm, 2단계는 25mm까지 절단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냥 2단계로 맞춰서 계속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완전 충전 상태에서 3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고, 방전된 후 완전 충전하는 데는 3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수시로 충전해도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지 않아서 좋습니다. 사용하기 전 윤활유를 한두 방울 주입구에 주입 후 실제 전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잘 되는데. 손 조심해 주세요. 뽕나무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두나무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두나무는 굉장히 좀 단단한 나무거든요. 자, 굵기도 상당히 굵습니다.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오우, 쉽게 잘라지는데요. 이렇게 굵게 잘라졌습니다. 전지 작업이 굉장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요. 이번에는 손 전지가이 갖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 전지가이는 일제 아르스 전지가이인데, 이 전지가이도 상당히 그래도 품질이 괜찮은 겁니다.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오, 잘리긴 잘리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확실히 충전 전지가이가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수월한 것 같습니다. 끝난 뒤에는 이 날을 반드시 닫아 놓고 보관하는 게 안전에 좋습니다. 날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한번 나고 이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원 스위치를 끄고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생각보다 가볍고 괜찮은데요. 절삭력이 좋습니다. 작업 속도가 아주 빨라질 것 같습니다. 사용해 보니까 손잡이 그립감도 좋고요. 무게도 가볍습니다. 여성분들이 전지 작업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절삭력도 상당히 좋아 작업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기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이 작업할 때 이 날 안에 손가락이 안 들어가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지 작업이 좀 많이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전지가이도 살려면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선 충전가이가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고릴라 충전 전지가이를 사용해 보니 절삭력도 좋고 무엇보다도 소나기 힘이 하나도 들지 않고 무겁지 않아서 작업 피로감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도 가능하고 소모품도 별도로 구입 가능하고 가성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이날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절삭력이 느려질 수 있으므로 가이날만 별도 구입 가능하니 무진으로 날을 대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내구성은 앞으로 더 사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무선 충전 전지가의 사용 주기를 마치겠다 합니다. 이상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